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엄청 덥네요. 엄청 더워. 아, 유홍초가 막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유홍초가 아니고 기생초인데 유홍초라고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유홍 기생초예요. 아, 바람 시원하게 분다. 아, 진짜 덥죠. 제가 좀 저거 좀 묶고 꽃대 좀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나네요. 아우, 야, 어떡하면 좋아. 얘가 완전히 큰 나무가 돼버리네요, 란타나가. 세상에나.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 올리는데, 영상이 막, 똑같은 건데, 두 번이나 올라갔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상이 앞뒤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해놨다가, 다시 영상을 또 다시 편집해가지고 또 올렸는데, 아, 그거는 또 영상이 거꾸로 된 거를 또 바로 잡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뒤집히기도 하고, 아, 4시간 어제는 뭐가 잘, 아무튼 제가 바쁘면서 막 정신없이 그걸 다시 제가 영상을 하긴 하지 못하고, 아, 그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또 고모님들,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부족한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정 댓글에 그렇게 해놓고, 말씀, 댓글로 써놓고 싶었지만, 그 댓글을 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으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이렇게 봐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아이들과 눈 맞춤하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어때요? 벵가무시 어제하고 또 다르죠? 얘가 튀는 게 참 특이해요. 이렇게 줄기가 올라서 여기서 잎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보실래요? 꼭 큰 황새 부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입이 벌린 모습이, 새 입을 닮았다 그래도 될 만큼, 그죠? 이렇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유, 벨가모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은낭극화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 아이들은 이렇게 바짝 또 잘라줬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 얇게 이렇게 올라오면, 바람 불고 그러면 얘네들이 또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 풍성하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쉽게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 다 지면 지는 대로 저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아유, 은낭극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요. 진짜.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 잔잔한 요 꽃들이 풍성하게 펴지면 얼마나 예쁘게 해요. 활려나도 이제 얘 밥을 좀 솎아줘야 되겠어요. 이제 장마 오기 전에 요런 아이들 이제 너무 복잡해서, 좀 순 좀 다듬어 줘야 되겠어요. 이제, 장마가 오고 나면 요 아이들이 너무 통풍이 안 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정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근데 하려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잎이 너무 많아서 꽃들이 안 보이고, 제가 요런 순으로 아직 못 따줘서 또 꽃 올라오는 게 또, 그러네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올라오면 너무 예쁘잖아요. 잎이 많아서 잎이 많고 꽃도 많고 지는 꽃도 많고 근데 이걸 못 해주다 보니까 예쁜 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아이고 예뻐. 한려나 빨간 한려나예요. 이건 너무 예쁘죠? 세상에 푸른바구 보세요. 얘도 막 엄청 피기네요. 이렇게 가지마다 얘는 가지마다 얘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맺혀 있어요. 지금 꽃이 얘도 수국을 좀 닮은 듯하죠. 아, 근데 아쉽게도 이 푸른 바구는 월동이 안 돼서 이제 꽃 시큼 보다가 얘도 이제 꽃 계속 보여주거든요. 꽃 계속 시큼 보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갈 때 얘는 또 바짝 잘라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잘라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겨울을 또 실내에서 겨울 보내고 또 이렇게 꽃밭으로 나오면 되겠죠. 아유 예뻐. 엄청 커요. 지금 아게라텀이 얘한테 좀 치이고 있어요. 지금 치이고 있어서 자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
뭐 옮겨주든지, 얘도 이제 월동이 안 되니까, 얘도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든지, 씨로 내년에 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나, 채송아, 활짝 폈다. 우와, 이 채송아 보세요. 아이고, 예뻐. 내가 너 이렇게 핀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은데. 아, 이렇게 피워줬어요. 지금 해가 8시 반이에요. 아,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꽃송이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건 포체리카인데, 이것도 꽃이 피었었나 보네요. 피었다가 옹그린 모습. 여기 이제 핑크색도 이렇게 이제 피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하얀색. 흰색. 목마가래.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밭에서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우리 클레마티스 많이 피었죠? 정신이 없답니다. 엄청 많이 피었어요. 꽃 봉우리마다 다 피고 또 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네요. 클레마티스 정말 예쁘죠? 예뻐요, 예뻐.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목마가렛이 아니고 벨가못입니다. 아, 목마가렛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말씨가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허브 향이 벨가못이에요. 핑크색 벨가못.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아유, 그래서 여기 얘는 웬만한 걸로 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 농작물에 쓰이는 지지대를 그냥 바꿔서 완전하게 묶어줬어요. 바람이 불어도 얘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분홍색 목마가렛입니다. 요것도 델피늄이에요. 요거는 이제 새로 심었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조금 현차눈에 이렇게 심었는데, 얘도 아마 그대로 갖다 묻었기 때문에, 상토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나중에 가을에 제가 한번 싹 뽑아서, 꽃 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장마철에 싹 씻어서 다시 심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월동을 하고 내년에 또 보여주겠죠. 건강하게. 아유, 노벨리아 너무 예쁘죠? 노벨리아. 싹 잘랐더니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벌들도 와서 꿀을 따고 있네요. 아, 요거 핑크색 목마가래. 요것도 지금 물이 좀 고픈가 봐요. 꽃이,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얘들이 꽃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야무져지네요. 순간, 얘 뭐지? 그럴 정도로 꽃이 작아졌어요. 아주 쬐끔해졌어요. 요렇게 미니미니 해졌습니다. 아유, 목마가래 진짜. 여기 이제 빨간색 제가 싹 잘라줬거든요. 여기 또 올라올 거고, 요것도 아마, 요건 하얀색인가? 이제 또 꽃이 다시 피어줄 거예요. 요거 하늘바라기예요. 하늘바라기 요런 색깔이에요. 얘가, 가지들마다 막, 꽃이 다 맺혀있네요. 요것도 같이 묶어줘야 되겠어요. 얘가 뭔가 했더니, 얘는 하늘바라기랍니다. 아유, 색깔 굉장히 특이하죠? 약간, 빈티지 색깔이라 해야 될까? 그렇게 피고 있네요. 아이고, 예뻐. 또 보여드려야지. 아유, 겹대모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겹대모로. 어제 요거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데모로, 겹데모로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아닌 보라색 같은 느낌. 아유, 예뻐. 나비도 반해서 오네요. 여기 지금 에케네시아거든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심은 건데 얘가 올해 꽃 피워주겠죠. 이제 아주 이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디기탈리스 요 아이는 얼음땡 하고 있는 느낌? 아, 꽃을 보고 싶은데 정말 꽃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거 리틀로라 꽃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 얘는 벌써 얘도 여기가 뭐가 마른다. 저 속이가 뭔가 이상하다. 쟤도 이따 저녁에 와서 좀 봐야 되겠어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리틀로라 이 아이도 그냥 푹 떠와갖고 심은 아이인데, 제가 이번에 심으면서 꽃 흙이 안 좋은 애들은 다 털어내고, 근데 대부분 꽃 흙이 괜찮았었거든요. 리틀로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요거는 뭔데? 이렇게 페랭이가 색깔이 예쁘죠? 지금 얘네들도 상토를 다 털어내고 심어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물을 와서 물을 못 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줬거든요. 이 아이는 흙이 상태가 좋았던 아이. 확실히 나무가 건강해요. 이렇게 심은 아이들은. 자, 오늘도 이렇게 꽃과 눈맞춤하고 또 소다맘은 또
일터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할게요. 저도 우리 본인들도 오늘 또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